뒷사각 커트 계속 해주고 커트 드라이브 저한테 그렇죠. 커트 드라이브 저한테 계속 해주고 그리고 제가 올리면은 그때 스매싱 치고 드라이브까지. 스매싱 그냥 그렇죠. 좀 더 앞으로 오세요. 더 오케이. 아 둘. 어머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커트 벌써 처음부터 지금 푸시잖아 이거 바로 푸시 맞아 버린단 말이야. 아 이런 거 걸리면 안 돼요 걸리면. 둘,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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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 둘, 걸리면 안 돼요. 하, 둘, 하, 둘, 하, 와, 이것도 짧아요, 짧아. 지금 힘드니까 지금 계속 걸리는 거, 힘드니까 걸리는 거 아니에요? 컨트롤 계속 컨트롤 해줘. 그러니까 앞에 파트너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커트 해주는 거예요. 둘, 어, 지금 미스. 둘, 하, 둘, 하, 둘, 그렇지. 둘, 하, 둘, 하, 둘, 하, 둘, 하, 쭉. 둘, 하. 아, 이것도 지금 몸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 이 몸이 너무 많이 공하고 몸이 붙어 두 번째 거 지금 스매싱 때리고 두 번째 거 몸이 붙어 있으니까 내가. 때리려고 해도 내가 눌러지지가 않는 거야. 몸이 내가 이렇게 몸이 너무 많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때릴 거야? 몸이 붙어 있으니까 내가 눌러려고 해도 눌러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좀 떨어져 있어야죠. 그렇죠. 약간 좀 떨어져 있어야죠. 컨트롤 좋은데요? 좋아졌어요? 뒤에서 커트하는 거? 좋아요. 레슨자분들이, 구독자분들이 네.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이거 왜 하는지. 왜 하는지? 왜 하는지 그걸. 이게 파트너가 앞에 있고 이제 자기가 이제 뒤에 있을 때. 셔틀이 그렇죠. 공이 이렇게 미들볼로 뺐을 때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내가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앞에 떨궈주고 떨궈줘야 내가 이제 공이 올라오니까 그때 스매싱하기 위해서는 커트가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컨트롤 자체가 떠버리면은 상대가 앞에 와서 푸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 뜨게 컨트롤을 해야. 그렇지. 굿. 그렇지. 굿. 굿. 자, 준비. 오, 표정 좋아요.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하, 둘, 하, 둘, 하, 둘, 둘, 그렇죠, 컨트롤. 둘, 그렇죠, 안 뜨게 붙이고, 둘, 그렇죠, 쭉! 그렇지. 좋다. 그렇죠, 잘 붙여줘야, 뒤에서 붙여주면은 앞에 사람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준비하고 있으면은, 뒤에서 붙여주면은 앞에 사람이 압박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계속 붙여주다가 중앙볼을 어쨌든 가운데다 커트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드라이브 치고 앞으로 막 들어오는 스타일이면은 이게 내가 붙여도 계속 들어오면 이게 부담되거든. 이게 붙이는 게. 그러면은 어쨌든 앞으로 들어오는 상대방, 들어오는 이제 스타일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가 붙여주는 모션을 가져가서 거기서 쳐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굳이 안 붙여도 내가 계속 붙였는데 상대방이 미리 앞으로 막 이렇게 뛰어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잡은 상태에서 거기서 쳐주면 되는 거야. 잡은 상태에서. 쭉 한 바퀴 돌면 안 돼, 공이. 공이 얼만큼 뜨는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공이 네트에서 얼만큼 뜨는지. 자, 준비. 뒤로 그렇죠. 그렇죠. 지금처럼 좋다.
그렇게 안 떠야 돼. 그렇지, 좋다. 둘, 그렇죠. 그렇게 붙여줘야지. 그렇지. 둘, 하, 쭉. 그렇죠. 라스. 둘, 다시. 그렇죠. 최대한. 그렇죠. 둘, 둘, 그렇죠. 붙여줘야죠. 사이드, 사이드 간 것도. 둘, 하, 둘, 그렇죠. 쭉. 그렇지. 그렇게 사이드 간 것도 잘 가운데로 잘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떨어뜨려 주기만큼 이게 굳이 이렇게 막대가 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절대로 떨어뜨려 주면 돼요. 내가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 몸을 이거 자체를 좀 더 써줘야 돼. 그렇지. 나가는 거 없으니까. 그렇죠. 몸 빼서 이렇게 눌러줘. 그렇죠. 너무 많이 빼지 말고요. 아 형야 여기로 떨어뜨리려면은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빼야죠. 그러니까 이게 몸도 같이 써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내가 이렇게 서브 넣고 든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눌러줘야 된단 말이야. 봐봐요. 둘. 봐봐요. 이것도 셔틀이 공이 백쪽으로 왔잖아요. 근데 내가 포핸드 들고 있잖아. 그럼 내가 갑자기 이렇게 바꾸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결대로 주려면 결대로 가는 건 쪽쪽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몸을 이렇게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형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형은 약간 좀 이렇게 몸도 써주고 이렇게 팔도 이렇게 좀 이렇게 끌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르겠어. 아니, 다녀왔다. 야. 봐봐요. 방금 거는 짧은 거잖아요. 네. 짧은 거는 왜 뒤로 빼요? 아, 그래요? 아, 네. 짧은 거 안 빼는구나. 네. 봐봐요. 그러니까 서브 넣고 준비를 했는데 공이 짧아.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떨궈주거나 아니면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 공이 좀 더 길게 오거나 하는 거를 그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형,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 아, 필요하면 그때 가야 되나? 그렇지. 형, 다시 줘보세요. 봐봐요. 똑같이 해보세요. 약간. 형, 몸을 좀 더 쓰면 될 것 같아. 몸을. 둘. 형. 둘, 형, 이렇게 들어보세요. 들었죠? 둘, 그대로. 뒤로 가지 마요. 둘, 이렇게 둘, 그렇지. 둘, 그렇지. 둘, 둘, 그렇죠. 면 이렇게 잡아주고. 거기서 둘, 그렇죠. 둘, 그렇죠. 둘, 왼쪽으로 쳐봐요. 둘. 너무 정타로 가지 말고요. 그렇지. 이렇게 해요. 몸을 이렇게 끌어주. 그렇죠. 딱 끌어주면 돼요. 어? 서비스 놓고 그대로. 그렇지. 어. 좀 더 빼보세요. 좀 더. 더 사이드 봐주고. 그렇지. 어? 그런 느낌.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렇죠. 서브 놓고 든 상태에서 내 몸 쪽으로 오면 그대로 끌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